안녕하세요. 장난 강제입니다. 저희 보온자켓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만난 본문은요, 바로 마법전사 You Can Do에 나오는 드래곤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물 한번 꺼내볼까요? 왕! 짠! 자, 여기 You Can Do 드래곤 키워드가 나타났습니다. 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드래곤 키워드를 알아볼까요? 자, 드래곤 키워드는요, 자, 마그나 드래곤 6원 버전입니다. 자, 드래곤 6원 버전인데요. 자, 유캔도는 두 명이 있잖아요. 자,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인데, 여기 빨간색, 여기가 있습니다. 자, 이 친구의 버전이라는 얘기죠. 앞에는 이렇게 뚫려 있어서, 이렇게 안에 훨씬 훤히 보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요. 여기는 드래곤 키워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키가 두 개 있네요. 썬더 파이널 키. 이건 샷 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손오공에서 수입해서 판매했고요. 자, 마법 키, 연동. 자, 다른, 키들이 별매로 팔고 있었는데, 자, 이 키들, 이 키를 그, 다른 장난감에다 끼워서 쓸 수 있단 거예요. 자, 그리고 재능 TV에서 방송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TV 광고 상품. You can do! 라고 써있습니다. 한때 인기가 꽤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는 드래곤 키홀더 라고 위에, 자, 주인공의 얼굴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옆에는요, 돌려라 마법의 액션! 이렇게 써있습니다. 내용물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써있고요. 자, 뒤에 보면은 더 화려합니다. 자, 마그나 드래곤 6원 이렇게 써있는데요. 자, 내용물은 이렇게 각각 3개, 총 3개 들어있고요. 이 드래곤 마법키 수납부가 회전해서 드래곤 눈이 번쩍번쩍 빛난다고 써있습니다. 자, 여기는 드래곤 6원의 모습이고요. 자, 샷키. 자,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샷키. 샷키는 드래곤 샷을 발동시켜 10초간 100발의 총탄을 발사하는 연산보드이다. 무수히 덤벼오는 전투마들을 필살기 드래곤 샷으로 쫓아버리라 라고 써있고요. 썬더 파이널 키. 썬더 파이널 키는 드래곤 6켄의 필살기 썬더 브레이크를 발동시키는 열쇠이다. 그 파괴력은 수많은 필살기 중에서도 최대급, 그야말로 최강 일격이다 라고 써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이렇게 건전지를 바꿔 낄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자, 이쪽을 보니까 류켄도 드래곤 6원하고 이 황금, 이건 파란색을 뒤에다가 잘 숨겨놨네요.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은 2007년도 5월에 만들었고 타카토미에서 만들었고요. 중국에서 생산했네요. 성우공에서 수입해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드래곤 키워드의 내용물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미사용 제품을 개봉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 빡빡합니다. 빡빡하게 해놨어요. 자, 여기다 이렇게 프린팅 해놨네요. 독특하네요. 자, 꺼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용물 보니까 이렇게 상자에다가 표현을 해놨네요. 자, 안에 이렇게 투명한 케이스로 되어 있고요. 여긴 볼판지가 있고, 여기는 자, 두꺼운 도화지가 있고, 두꺼운 도화지로 만든 거라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아이고, 테이프를 심하게 막 감아놨네. 자, 여기는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가 있고요.
어? 여기 안 빠지는 이유가 이거구나. 자, 이거를 빼줄게요. 철사로 이렇게 피복된 철사로 전선 같은 철사예요. 하지만 안에는 철사가 들어있는 거죠. 자, 이렇게 빼주면 되고요. 자, 뒤에는 마치 옛날 그라운드처럼 마법진이 써 있습니다. 마법진이 그려져 있고요. 마법 전사라는 말에서 아시듯이 마법을 갖다가 악과 싸우는 그런 내용이죠. 2006년도에 자, 만들어서 방영된 그런 영상인데요.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꺼내서 놔주고요. 마법진은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여기 키가 두 개가 있고요. 자, 키 두 개와 이렇게 자, 홀더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서와 카탈로그 한번 꺼내볼까요? 마법전사 You can do 라고 써있네요. 좋아요. 자, 히어로 웨폰 시리즈라고 해서 엄청 길게 되어있습니다. 자, 다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매품이 많이 있다고 나와있네요. 울트라 드래곤, 갓드래곤 스워드, 드래곤 키홀더, 갓드래곤 스워드, 드래곤 스워드, 드래곤 키홀더, 드래곤 너클, 드래곤 블래스터, 드래곤 네거, 드래곤 매그넘, 샤폰 앤 드래곤 스워드, 드래곤 엑스 이렇게 써있습니다. 뒤에는 자, 변신한 메카들이 써있어요. 슈퍼라이징 드래곤, 갓네온, 라이트닝 이글, 마그나 울프, 블리자드 샥, 버닝 콩, 브레이브 레온, 버스터 울프, 델타 섀도우, 드래곤 유캔 가면 세트, 드래곤 류컨 가면 세트, 드래곤 류천 가면 세트. 자, 이렇게 해서 카탈로그 보셨는데요. 아니, 무슨 카탈로그를 비닐 싸가지고 마치 설명서처럼 해놨어요. 전 설명서인 줄 알았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이렇게 키 홀더가 있는데요. 키 홀더는 지금 현재 진짜 드래곤의 모습인데요. 드래곤 키워드라고 해서 진짜 드래곤의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드래곤은 얼굴이 금색으로 번쩍번쩍 빛나고 있는데요. 자, 옆에 이렇게 아주 육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두꺼운 걸 어떻게 허리에다 차고 다니라고. 이래서 히어로드는 대단한 겁니다. 이런 두꺼운 것도 허리에 차고 다닐 수 있고. 이런 모습하고 있는데 약간 좀 헐렁헐렁거려서 조금 불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작동시키기 위해서 뒤에다가 건전지를 삽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온 오프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거를 이것도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려면은 드라이버가 필요하겠죠? 넣어라 드라이버! 띠리딘 띠딘. 자, 드라이버로, 십자가 드라이버로, 여기 십자 드라이버로 이렇게 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째로 떨어뜨려줍니다. 여기다가 AAA 사이즈 건전지가 두 개 들어갑니다. 자, AAA 사이즈 건전지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심하셔서 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쪽이 위, 이쪽이 아래. 자, 이렇게 끼운다면 다시 이거를 끼워줍니다. 아, 저는 이렇게 아이들 장난감에 이렇게 굳이 이런 부분을, 아, 이거 건전지 삼키지 말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너무 불편해요. 자, 이제 끼웠고요. 자, 이제 전원 넣겠습니다. 쿵!
오프에서 온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작동을 시켜볼까요? 우선은 이렇게 가운데 거는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능이 연상되는데요. 물레방아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키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키는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샷키. 샷키인데요. 여기 가운데 누르면 착 하고, 이거 금속이에요. 이거 합금. 합금에서 묵직합니다. 자, 샷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용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조각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기는 드래곤 6원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샷키를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이거 닫아주고 유캔도 꼬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 이번에는 자, 썬더 파이널 키. 파이널 키입니다. 자, 썬더 파이널 키는요, 여기는 다 가면라이더 6원인가요? 6원, 6원은 아까 했고 유천의 자 모습인데, 여기는 번개치는 드래곤이 나와있네요. 번개치는 드래곤. 자, 이것도 이거 역시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합금으로 된 열쇠가 튀어나옵니다. 다시 해볼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닫아주시고 여기다가 옆에다 끼워주겠습니다. 이게 앞쪽 안쪽으로 이렇게 끼워집니다. 탁 가서 겹쳐집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 여기는 이걸로 돌려주면은 아이고야 이야치 돌려라 마법 퀘션. 자, 지금 신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에잇 무디 번쩍번쩍하는 거 보이시나요? 아이고야 뭔가 제가 예상했던 그런 거랑 좀 거리가 있습니다. 자동이 아니었단 말인가? 역시 이거를 허리춤에다가 끼우고서 허리 벨트에다 끼우고서 이거를 돌려버리면 이렇게 불빛이 난다 이거예요. 드래곤 키워이다. 악의 물을 쓰러뜨리리 마법 전사 You can do 자, 그러면은 기능이 이게 답니다. 소리라도 좀 놔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장점과 단점 수지 포인트 얘기해볼까요? 자, 장점은요, 불빛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번쩍번쩍해도 좋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여기 있는 키를 뺄 때는 여기 눌러주면 돼요. 키가 합금이란 거죠. 샷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단점을 얘기해볼까요? 단점은요, 보통 가면라이더나 전대 같은 그런 벨트 같은 거 보면은, 변신 벨트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걸 꽂거나, 예? 이런 거를, 키를 꽂거나,
아니면 돌리거나 하면은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건 소리가 안 나요. 불빛만 나고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좀 불완전한 약간 미완성 느낌이 강하게 납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건 재밌네요. 후두두두둑 후두두둑 후두두둑 번쩍번쩍번쩍 이렇게 하는 걸로 만족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제품의 수지 포인트 얘기해 볼까요? 자, 류켄도 한때 반다이의 전유물이었던 이런 특산물을 타카토미에서 야심차게 가서 기획해서 만든 이 류켄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하지만 이런 왕구는 역시 반다이 특찰 쪽이 더 우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안 좋고요. 속상해요. 그래서 특찰을 좋아하시는 특별 촬영, 특수 촬영을 좋아하시는 자 전대나 가면라이더 매니아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류켄도를 좋아하셨던 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갖고 놀기에는 조금 무겁고 좀 두꺼워서 조금 그냥 갖고 놀기용으로는 그렇게 크게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의 크기 한번 알아볼게요. 크기는요, 약 세로가 10.5cm. 가로는 역시 11.1cm입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매일 새로운 장난감 여러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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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류켄도.